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가을에는 왠지 편지가 쓰고 싶어지는 계절. 나이덕님의 가을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가을에는 정말 스쳐가는 사람도 기다리고 싶어라. 가까이 있어도 아득하기만 한 먼 산 같은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라. 미워하던 것들도 그리워지는 가을엔 모든 것 다 사랑하고 싶어라.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고마움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가족. 그 가족이 있기에 오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둥지를 틀지 못하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둥지 안에 깃들지 못했음에도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흐의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패밀리 스토리, 그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가 화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사람과 그를 후원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유년 시절 고흐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에게 그림 그리기와 음악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었고 고흐가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고흐가 쓴 약 800통이 넘는 영혼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문장력이나 상상력, 자연이나 사물을 글로 표현하는 표현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면서 스케치를 몇 점 남겼는데 그중 염소를 그린 그림은 9살에 스케치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림에 대한 재능과 문학적 감각이 뛰어났던 분이었기에 그림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고흐가 그림의 천부적인 소질과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고흐의 예술적 감각을 발견한 어머니는 그가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다고 해요. 두 번째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그의 동생 태호입니다. 그는 영원한 친구이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왔던 후견인이죠. 1872년 12월 13일 태호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동생과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이제 우리가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 기쁘구나. 우리 자주 편지를 나누자꾸나. 우리 서로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삶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도록 노력하자. 서로에게 강직하고 솔직한 사이로 남자꾸나. 만물이 오늘을 견뎌내듯 비밀 없이 지내자. 빈센트 형이. 고흐는 다른 동생들과도 가깝게 지냈지만 그가 그림에 대한 예술적 성향이 강해지고 그림에 몰두하게 되면서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호에게 각별했던 건 그가 고흐의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회에 출품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상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림을 이해하고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눈물겹도록 깊은 형제애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흐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동생 태호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고흐는 생전에 그림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팔린 작품이 붉은 포도밭입니다. 평생 태호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고 의식주와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의존하며 살았는데 과연 아내의 동의 없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태호의 아내는 아주버님의 그림에 대한 열정과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에 묵묵히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90년 1월 태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꽃피는 아몬드 나무의 그림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름과 선물을 기쁘게 받은 것을 보면 요한나도 고흐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동생 태호가 사망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한나와 아들 빈센트는 고흐의 작품을 팔지 않고 훗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흐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흐와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이었던 아버지는 목사로서 권위적이고 그가 신학을 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목사 고시에 낙방하였고
아버지가 신무하는 교회의 임시직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으나 어떤 계기로 인하여 전도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결정적인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 계기는 고우가 만난 여인들이 하나같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며 고우가 사랑했던 사촌 K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부였는데 목사였던 아버지는 이것을 수치로 여겼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이런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동생 태호가 고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생 태호의 사랑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우는 아버지에 대해 태호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호에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황야의 오솔길에 서 있는 아버지를 그리는 것이다. 히스로 뒤덮인 갈색의 황야를 좁고 하얀 모래길이 가로지르고 그 위에 엄격하게 보이는 개성적인 인물이 서 있는 모습으로 하늘은 조화롭고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을 풍경 속에서 서로 팔을 끼고 있는 그림도 그리고 싶다. 줄지어 서 있는 작은 너도 밤나무 숲과 낙엽을 배경으로 해도 좋겠지? 쉽지는 않겠지만 꼭 도전해보고 싶은 시골 장례식 그림도 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싶다.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가난한 시골 마을의 목사는 인물 유형이나 성격에서나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 중 하나다. 언젠가 그 작업에도 도전할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그리려는 대상은 아버지의 초상이 아니라 병자를 방문하러 가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전형적인 목사다. 이와 비슷하게 너도 밤나무 숲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부부의 그림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델로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초상화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다. 태호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니 비록 미완성으로 남아있지만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우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세계적인 화가의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영원한 친구이며 형제의 사랑으로 평생 형을 돕고 후원해 주었던 동생 태호, 그리고 태호의 천재성과 예술적 감각을 믿고 끝까지 보존해 준 태호의 아내 요한나와 그의 조카가 있었기에 고우 사후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고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탄생하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연민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고우와 아버지의 갈등 상황을 보니 왠지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셨던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 수 있게 된 가장의 무게,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아련한 그 옛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끝내 하지 못한 그 한마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아껴주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우의 패밀리 스토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